네, 오늘장 간판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차영주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설명 들어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서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뭐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백신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외 여행을 국내에서 백신을 맞으신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죠. 5월 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서둘러서 백신을 맞으시려고 하는 그런 대기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노쇼된 그러한 백신 물량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여행이 좀 자유화됐는데 그렇다면 어느 섹터를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단체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검증된 장소에 대해서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이 일단 다소 불편하다 하더라도 여행에 대한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본다라면 특히 대장주인 하나투어를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피해주들의 순환매도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 좀 지금까지는 소비주 위주로 좀 매개가 쏠렸으면 여행주들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을 좀 받은 이후고요. 전반적으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지난해 분기당 약 300억 원의 적자를 시현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 나름대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모객을 해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 한두 부분에서 1위인 하나투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른 여행사 특히 참 좋은 여행이 건물 매각 차익 100억 원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식은 하나투어가 1위고요.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호텔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투자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용 부담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별적인 투자도 아울러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행주들 내에서 이제 하나투어를 가장 유력한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많이 울컥했던 네.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바라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바이오주 고생을 많이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어떤 CMO 관련된 종목들의 제조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뭐 녹십자라든가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선행을 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은 대차장고와 공매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해서 한시름을 놨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낙폭이 좀 커졌다가 이어지는 반발 매수 정도로 일단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주에도 어느 정도 실적 흐름들이 확인이 돼서 그나마 지금 비싼 밸류긴 하지만은 이를 설명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나마 낫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회사 IR에서 밝혔듯이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3공장에 이어서 4공장 얘기까지 하고 있죠. 여기다가 1분기 실적이 저점으로 해서 분기 실적들은 계속 지날수록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실적 변화도 한 번쯤 체크해본다 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어떤 바이오주가 동반적으로 하락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찾아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 동향들과 함께 같이 지켜보시되 특히 주가가 탄력을 강하게 받기 위해서는 또 숏 커버링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차장고 공매도 같이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공매도 걱정을 완전히 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석유화학주 롯데케미칼이 실적을 발표한 부분 짚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조 16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18.8%,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18% 이상 상회했습니다. 오늘 현재 1.3% 정도 오르면서 30만 8천 원에 장 마감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실적을 CJENM이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상 하락하면서 14만 9,200 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반대로 제이콘텐트들이 오늘 엔터주 일부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7% 가까운 상승폭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